목욕할까요, 그냥? 에? 목욕할까요? 에? 목욕할까요? 천둥이 목욕 한 번도 못 해봤어. 천둥이 목욕 한 번도 못 해봤어. 하면 되죠? 예. 할까요? 예. 그게 낫지. 벌써 포스가 남다르다. 아니 뭐? 팔에 힘이 빡 들어가 있네. 아이고 아이고. 더 꼬이질 않아? 아, 목줄 때문에. 인터뷰 해볼게요. 네. 인터뷰 가야 돼. 와. 안정. 예. 오. 좀 놀랐어요. 낯선 사람 보면 굉장히 많이 짖고. 저희 집은 솔직히 아무도 못 와요. 이제 친구를 냄새를 이렇게 맡더라고요. 맡고서 얼굴을 이렇게 막 핥더라고요. 제 친구 얼굴을 핥다가 갑자기 얘가 돌변을 했어요. 천둥이가 돌변하고 제 친구를 얼굴을 이렇게 물었었어요. 가셨잖아요. 예, 네, 그날 밤에 저희 둘 다 불렸잖아요. 상처가. 어, 좀 심한데? 정말 더 출근하려고 하거나 이제 외출을 저희가 하려고 하면 나 막아요. 막고 딱 짖어요, 못 나가게. 그냥 꼼짝만 이렇게 서서 움직이지 못해요. 무서워서. 뭘 어떻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며칠 전엔 여기 거실에 서가지고 울면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울음이 팍 터져가지고 신랑 전화하고 다 어떡하냐고 다 죽을 것 같다고 지금 그날 주저앉았어요. 그냥 울면서 막. 뭔가 하려면 입마개를 해야 되는데 입마개를 해야 되는데 있긴 하세요? 아, 저쪽에 있긴 있어요. 그때. 아, 있기는 하세요. 지금 입마개를 가지고 와 보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입마개를 가지고 와 보시겠어요, 그러면? 입마개 안 하면 이거 교육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매주세요. 이거 헐거우면 안 되거든요. 천둥이 꺼내서 한번 해보시고 안 되겠으면은 우리 같이 해요. 그냥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해보셔요. 보호자님 손 괜찮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보호자님 손이 지금 난리네. 지금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예. 혹시 안 되겠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우리 같이 해요. 안 되겠으면. 예. 진짜 우리 남자 보호자님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남자 보호자님 안 됐으면 아무것도 못 했을 거예요. 오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하실 수도 있는데 야생동물 포획할 때 쓰는 그 아주 길다란 막대기야. 네. 그거를 목에 메고 친구를 조금 데리고 다니고.
아, 잠깐만, 소리. 그게 저 알아요. 그게 네, 부부장님 마음대로 안 되는 네. 거 알아. 아, 이쪽으로 오셔야죠. 네. 이제 줄을 어. 맞아, 잘 잡고 계세요. 맞아, 잘 잡고 계세요. 보호자님은 눈 좀 봐야 돼요. 네. 천천히.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이 친구는 가장 큰 문제가 보호자도 두려워서 만지지 못한다라는 거고 보호자도 문다는 거예요. 위험 수위가 끝에 치닫는 것을 넘어선 상태여서 이 올가미는 저희 훈련사의 어떤 마지막 안전도구입니다. 지금 보호자님이 워낙 능숙하게 자라셔가지고 괜찮아요? 지금요? 손님? 지금 빵꾸 났죠? 예. 아이고 빵꾸 났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보호자님 줄 끝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보호자님 소독하러 가세요. 내가 줄 잡으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깨질 만한 거가 있으면 위협하는 친구들한테는 힘을 써요. 하지만 부드러운 친구한테는 한없이 부드럽게 해줘요. 그게 저의 어떤 교육하는 방향이거든요. 위협적이면 저도 위협하고요. 부드럽게 나오면 저도 아주 부드럽게 행동을 해요. 보호자님 괜찮아요. 혀를 물어가지고 혀가 혀에서 피나. 거의 야생 여우나 고라니나 오소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 보호자님 얼굴이 감싸지네. 민망해. 나한테 좀 갖다 줄래요? 선생님 여기서 이것만 딱 밑으로 잡고 있어줘요. 아 근데 보호자님들 진짜 힘드시겠다. 또 있나? 보호자님한테 한 개 드렸어. 딱 요런 타입의 반려견들을 입마개 할 때 손가락 절단 사고가 진짜 많이 나요. 근데 전문가가 와서 이제 천둥이의 반항에 포기하는 모습과 경험을 시켜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친구는 아마 누구도 다루지 못하는 강아지가 될 거고 반려견이 될 거고 그냥
아주 공포스러운 그냥 개로 살아야 되고 그 친구의 미래는 더 훨씬 더 암울할 거고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겪었던 이거에 몇 배는 더 힘든 과정을 더 거쳐야 돼서 그때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네. 오케이 됐어요. 고마워요. 우리 저 아내 보호자님 물수건 있으세요? 네, 물티슈. 물티슈 말고. 목욕할까요, 그냥? 네? 목욕할까요? 네? 목욕할까요? 천둥이 목욕 한 번도 못 해봤어. 어? 대박. 천둥이 목욕 한 번도 못 해봤어. 하면 되죠? 예. 할까요? 예. 그게 낫지. 자기가 목욕... 화장실 어디에요, 보호자님? 여기. 제가 목욕 시킬래? 아니요, 보호자님이 하셔요. 일로 오세요. 제가요? 네. 샴푸 있으세요? 샴푸 없겠지? 네, 이거 샴푸. 비싸요? 이게 몇 년 만이에요? 훈련소에서 나와서 처음이지. 아이고, 근데 진짜 떼꾸정물이 나와. 떼꾸정물이 나와요. 보이시죠? 떼꾸정물. 야, 이 징하다.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목욕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번도 없죠. 그렇죠? 이 말은 보호자님한테도 처음 해보는 걸 하라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강아지 훈련은요, 보호자가 포기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없어요. 괜찮죠? 우선은 입마개까지는 했습니다. 사실 입마개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입마개 매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것부터인데 지금 입마개 이제 한 2시간? 예. 2시간? 3시간 만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제가 보호자님이 이렇게 물리기까지 했는데도 그냥 계속 밀고 나갔던 거는 지금 사실 딱 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뭔가 기고만장, 그냥 계속 뭔가 화나 있고 불만일 때는 그냥 달려서 짖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좀 만들고 싶었었어요. 이 친구한테 그 매번 매번 내가 소리 질러도 내가 덤벼도 저 사람은 끄떡도 안 하는구나, 물지 않는구나, 덤비지 않는구나, 이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야지 앉아도 배우고 엎드려도 배우고 지금 TV 보면서도 이렇게 줄매고도 있어보고 얌전하면 예뻐도 해주고 간식도 주고 이러면서 앞으로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구분하는 시간이 단 하루 만에 되지 않아요. 좀 시간이 걸려.